자기소개를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타바라 투마리고 나이는 29살입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6명입니다. 저는 미혼입니다. 저는 활발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BPS 토픽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 쪽으로 플렉스토닉 의사의 생산 부서에서 6년 동안 프린터 기계를 조립하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를 받으면 돈을 많이 벌고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왼손으로 올리세요. 내리세요. 양손을 올리세요. 네. 내리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왼쪽으로 가세요. 네. 뒤로 가세요. 앞으로 오세요. 한 바퀴 돌아서세요. 네.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운동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타바라스코마리입니다. 네. 동료가 바쁘면, 직장에서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까요? 제 일을 끝내고 동료가 아는 일을 도와줄겁니다. 한국에 가서 할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있어요? 처음이 힘들겠지만 의사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업 쪽으로 플렉스토닉 회사에서 생산 부서에서 6년 동안 프린터 기계를 조립하는 일을 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 개능신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첫 월급을 받으면 뭐 할까요? 부모님을 용돈을 보내고 저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의사에 불이 나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의사에 불이 나면 즉시 대피하고 소방서에 신고하겠습니다. 네. 기계가 고장 나면 뭐 할 거예요? 기계가 고장 나면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아시겠어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체류 기간 연장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서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